이제 하지만 조금은 처지는 아침이네요. 해가 원래는 이제 숨을 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 밤 오늘 안되는 금필까요?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처져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비도 많이 오고 있어요. 비구름이랑 안개구름이 좀 이렇게 쫙 많이 좀 내려앉았어요. 오늘도 고층 건물들의 정수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이렇게 쭉쭉 처지고 있죠. 네. 그래서 첫 곡으로 좀 신나게 시작해봤습니다. 비욘세의 Single Lady, Put a Ring on It 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죠. 자, 닉네임. 예.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티모시 알렉스라네. 예. 이거는 약간 읽으니까 티모시 알렉스라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티모시 본명이 알렉스라네? 약간 이런 느낌? 자, 온라인 활동명. 닉네임을 뭘로 할까 고민이 될 때 한때 이런 공식이 존재했었죠. 오늘 입은 색깔과 어제 먹은 저녁 메뉴 조합. 이제는 뭐 친척처럼 친숙해지신 마들린 곤론인 오드리 델번님, 네, 그리고 꼬맑은님, 네, 밝고 맑은님 등등 한번 들으면 잊기 어려운 강렬한 닉네임들, 요런 패러디형들 또 많습니다. 독도는 럭시다. 아, 이거 조금 기대하지 않다가 터지는데 독도는 럭시다. 태정태세 비욘세. 하추나마타타. 하추나마타타. 버지니아 울샴푸. 허르만 헤세. 헤르만 헤세가 아니라 허르만 헤세. 재밌는 아이들 너무 많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 천하제 닉네임 자랑 한번 열어볼까요? 내가 본 최고의 닉네임 소개해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소개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참고로 지금 시작하자마자 219 숫자 219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알디, 제 이름은 숫자라서 기억하기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이름은 본인이 정하지 않지만 요즘 개명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본명이 219세요. 219님이세요. 되게 숫자 외우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핸드폰 가게 가서 뒷자리 0219 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자동차 번호판도 0219 찾아 해내고 막 그러던데.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대해 보도록 하죠. 문자샵 1212 우물정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전문은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1.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시작했고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경리 업무 참 중요한데 어떻게 하지?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저 화석진이 추천합니다. 경리 업무를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나라. 경리나라. 맛도 좋은 백년화편. 백년화편의 베스트 상품인 밥알찹쌀떡이 십자가 패키지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백년화편을 이용해보세요. 백년화편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1588-5678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 관리 사업성과 함께해요. 이카운트
전자기기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가입비 부가세 별도.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이 시대의 예인 코너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 국립국악원 무용단의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통춤 무용가 박성호의 삶과 춤 이야기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시대의 예인 코너에서 무용하시는 분은 오늘 처음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의 코너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실시간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경복궁 앱을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함께 하시죠. 지초실님께서 아주 귀한 사진과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누에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산에서 준 야생 누에고치와 여름 누에 애벌레입니다. 누에 연둣빛 참나무잎과 흡사해서 천적의 보호색입니다.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와, 이 연둣빛이 정말 예뻐요. 이 두 사진이 작품이 거의 작품 사진 같은데요. 이 그 연둣빛 참나무잎하고 정말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누에라고 생각 안 들어요. 이거는 이파리다. 연두빛 이파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자연의 신비입니다. 오늘 거미 이야기 자연의 신비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우리 지초실님께서 또 이렇게 그 현장을 일깨워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또 9077님께서도 인천은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헤드폰으로 들으면서 아무리 적은 미물이라도 생존의 능력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듣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두분 문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우조평거 꿈에 닿는 길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백주 이명한이 지은 시조식을 노래하는 곡이죠. 임에 대한 그림을 노래했습니다. 꿈에 닿는 길이 잘되고 정말이 노래